어제는 한쪽 귀 헬멧을 쓰셨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, 그 전날 이제 제가 이제 타석 끝나고 땅에다가 이렇게 땅에 쳤는데 그게 이제 금이 좀 가가지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쓰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오늘부터 아마 다시 양기 헬멧으로. 예, 그래도 어제 좋은 성적을 나타내셨는데 혹시 앞으로 한쪽 귀 쓰시는 모습을 혹시 또 볼 수 있을까요? 아니요, 뭐 많은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뭐 잘해서 아마 계속 쓰는 게 어떻겠냐 그러는데 뭐 마이너리그 때부터 메이저리그 쭉 그렇게 양쪽 귀를 써왔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이쪽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뭐, 예, 좀 불편해서 뛰는 것도 불편하고 자꾸 움직이고 해서 다시 이제 양기면 써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아까 제가 인터뷰 경기 전에 인터뷰하실 때 이제 한쪽 귀 말고 이제 양쪽 귀 헬멧 쓰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한쪽 귀 쓰셨더라고요. 어떤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? 네, 사실 뭐 두 양기 헬멧을 준비해서 쓰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좀 말려가지고 왜냐면 어저께 안타를 세 개를 쳤는데 왜 굳이 바꾸냐고. 네. 근데 저는 일단 편한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수들이 너무 말려서 바꿨어요 다시. 네. 네. 그래서 오늘 또 한쪽 귀 쓰셨는데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네. 어떤 행보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. 뭐 내일까지는 아마 한쪽 귀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네.